종합 격투기 선수로 전향한 여자 사범님. 그녀의 이름은 발레리 로레다. 안녕하십니까? 멋진 격투기 그리고 재미있는 태권도 경기를 리뷰하는 마스터한 TV입니다. 2019년 당시 불과 20세였던 발레리 로레다는 벨라토르에 데뷔합니다. 태권도 4단 블랙벨트인 로레다는 미국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으로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첫 번째 격투기 스승이었죠. 그 헌신이 성과를 거두었고 그녀는 미국 태권도계의 촉망받는 선수 대열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룰이 바뀌는 태권도 경기에 그녀의 성적은 저조해집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본 MMA 경기를 보고 곧바로 아메리카 탑팀이라는 격투기 팀에 들어갑니다. 아마추어로서 세 번의 경기를 치르고 2019년 벨라토르 프로 무대를 데뷔합니다. 오늘 그녀의 엄청났던 데뷔전을 준비했습니다. 태권도 선수 출신답게 시작하자마자 왼발 상단 그리고 오른발 뒤차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직까지 태권도 경기에서 쓰던 버릇이 남아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 정말 놀랐던 점은 그녀의 숙련된 카운터 타이밍이었습니다. 태권도 스텝을 이용하여 상대와의 거리를 조절하고 상대가 인내심을 잃고 순간순간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 꽂아내는 그녀의 카운터 펀치 그리고 카운터 발차기는 이제 갓 프로로 데뷔한 선수로 보기에 엄청난 숙련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팔이 훨씬 길었기 때문에 그녀는 조금 더 침착하게 풋워크를 이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리를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틈틈이 잽과 발차기를 섞으며 절묘하게 움직여주는 로레다 선수입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풋워크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자 상대방은 점점 과감하게 공격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공격하기 위해서 가까운 거리로 들어오는 순간 로레다는 과감하게 카운터 그리고 연속적인 공격을 시도합니다. 연속적인 펀치 그리고 발차기 공격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역시 팔 길이에서는 상대방이 압도적입니다. 다시 작전을 바꿔 상대방의 펀치를 피하는 로레다 선수. 스트레이트 바디 레프트 훅. 굉장히 고급 기술이죠. 계속해서 움직여주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이 왜 좋냐면은 그녀는 뒤로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원을 그리듯이 상대방의 오른손 펀치를 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난타전을 펼치죠. 다시 상대방을 끌어들이고 있는 로레다. 또다시 오른쪽으로 회전하며 오른손 펀치를 피합니다. 굉장히 지능적이죠? 아마도 코치가 굉장히 유능한 것 같습니다. 와, 지금 카운터 펀치 보십시오.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지금 상대방 발차기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슬슬 짜증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카운터 빈도가 늘고 있죠? 계속해서 상대방은 원투로 공격합니다. 풋워크와 카운터를 땀과 눈물로 번진 화장을 고치며 승자 선언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음 상대로 더욱 터프한 선수를 만납니다. 살벌한 눈싸움. 이때 고개를 까딱이며 도발하는 상대. 이에 썩소를 날려주며 밀쳐냅니다. 여자 선수들도 정말 살벌하네요. 무섭습니다, 정말. 여유로운 상대 선수. 하지만 또 마지막은 인사로 마무리. 역시 참 무도인이네요, 로레다. 이런 모습이 참 멋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녀의 두 번째 경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다음 경기 그리고 앞으로 더욱 재밌는 격투기 그리고 태권도 경기가 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연습을 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